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자, 인스티비 자 공인중개사 핵심 테마 40 부동산 세법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 세법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게 되는데요. 자, 첫 시간에 핵심 테마 1번은 어떤 거냐면 우리 조세 분류 개념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합니다. 조세 개념과 의의는 여러분들이 편하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다만 거기서 시험에 의미가 있는 것은 또 제가 또 중요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조세 우리 핵심 테마 1번에서는 또 조세 분류라든가 그 다음에 또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 뭐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시험 출사표를 던지셨는데요. 저희와 함께 끝까지 저와 함께 하시면 이번 32회 시험에서 실전에서 아름다운 합격의 결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여러분 반드시 자 시험장에서 제가 함께함을 느낄 것이고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제 음성이 들리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실전에서 아름다운 결실이 있으리라 믿고요. 자, 요 교재를 구입하지 않으신 분은 요 교재와 함께 꼭 함께 하셨지만 여러분들이 자 복습도 하실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교재 함께 하시길 당부드리고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시면 우리 핵심 테마 40의 첫 번째 테마입니다. 첫 번째 테마 조세 개념 및 분류는 자 시험에서 조세 개념 부분은 뭐 자주 출제되는 게 아니라 그 개념은 편하게 한번 보시면 되고 조세 분류는 가끔씩 이게 출제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보시면요. 여러분 테마 포인트가 나오죠. 각 테마별로 테마 포인트를 먼저 항상 보시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세 개념 및 특징에서 자 조세란 건 어떤 거냐 이런 것은 그냥 한번 편하게 읽어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먼저요. 세금은 반드시 국가나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것이 조세입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곳에서 부과하는 것은 조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과금, 공공요금 이런 것들은 공공기관에서 부과하죠. 국가나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세가 아닙니다. 반드시 조세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것이 조세라는 거.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전기세, 수소세 저희 어머니 같으면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저 좀 보일러 좀 온도 좀 올리세요. 그러면 뭐 전기세 많이 나와서 가스세 많이 나와서 못 올리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전기요금, 수도요금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공과금, 공공요금은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곳에 부과하니까 조세가 아닙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목적은요. 돈이 있어야지 국가나 지자체가 일을 하겠죠. 그래서 재정수입 조달 목적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최근에는 사회정책적, 경제정책적 목적으로 조세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금은 자 국가나 지자체가 우리한테 부과하는데 반드시 법률에 근거에서만 조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조세 법률주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금을 부과하려면 과세 요건이 필요한데요. 자, 그래서 네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학자들이 되게 통솔적으로 얘기하는 거라 여러분들 편하게 한번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대상이 되는 물건인지 누가 납부할 의무자가 되는지 또 세금 계산은 할 때 과세 표준이라는 것과 또 세율 곱하거든요. 그래서 네 가지를 과세 요건, 세금을 과세하는 데 필요한 요건이라고 하는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읽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비보상성을 특징으로 해요.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세금을 냈을 때 여러분 시군구에서 여러분한테 세금 냄과 동시에 여러분한테 비누 한 장, 수건 한 장 준 적이 없죠, 여러분들? 네, 받은 적도 없고. 자, 그러면 세금 냄과 동시에 직접적 개별적인 반대급부는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간접적으로 국방, 외교, 치안 서비스 제공해주고 뭐 도로도 만들어주고 공원도 만들어주고 이런 간접적인 서비스는 있지만 세금 냄과 동시에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반대급부는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다른 거는 그냥 교양형 삼아서 한번 읽어보시는 거고요. 시험에 의미가 있는 것은 이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납부이행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세금 납부이행 방법인데 한번 보시면 세금 납부는요 어떻게 할 것이냐. 금전 납부 그다음에 일시불 납부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세금은 화폐경제 시대니까 당연히 금전으로 납부해야죠. 그런 거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돼지 키우는 사람은 뭐 돼지를 끌고 와서 세금을 내고 속 키우는 사람은 속 끌고 와서 세금을 내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세금은 자 금전 납부 또 일시불 납부 한 번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이 금전 납부 원칙의 예외로서 물납과 분할 납부라는 것이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세금 납부는 자 금전 납부 일시불 납부 원칙인데 금전 납부 원칙의 예외로서 물납 일시불 납부 원칙의 예외로서 분할 납부라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 그러면 물납과 분할 납부 허용되는 세금들을 좀 아셔야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세금 납부요.
물납과 분할납도 허용되는 세금을 잘 아시면 돼요. 자, 요건과 절차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강론에서 또 보시면 되고, 자 보시면은 먼저요, 물납과 분할납도 허용되는 세금이요. 먼저요, 물납은 지방세에서는 재산세만 허용됩니다. 그래서 재산세만 허용되고 국세에서는 상속세만 허용됩니다. 자, 다른 세금 안 되고요. 그래서 시험에서 자 지방세법상 물납은 취득세, 재산세 하나요. 허용되고 있다. 그럼 X입니다. 뭐만요? 재산세만 허용되고 국세에서는 상속세만 허용됩니다. 자, 일시불납부원칙 예로서 분할납부 세금을 나눠낼 수 있는데요. 그럴 때 지방세에서 재산세가 허용되고 또 국세에서는 종합부동산세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양도소득세, 또 법인세, 또 상속세, 증여세, 동호전특별세가 허용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지방세법상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조세를 골라라. 그럼 뭘 고르셔야 되는데? 네, 재산세요. 재산세는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그런 세금입니다. 자, 그래서 자 지방세에서 물납과 분할납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을 골라라. 그럼 뭘 고르셔야 돼요? 재산세. 국세에서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을 골라라. 그럼 뭘 고르셔야 돼요? 상속세요. 상속세가 물납과 분할납부 모두 허용됩니다. 그러면 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물납은 안 되는데 뭐만? 분할납부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우리 이렇게 주요 세목별로 한번 물납과 분할납부 허용 여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보시면 물납이요. 자, 여러분 금방 봤습니다. 자, 취득세요. 물납이 주요 세금들로 한번 살펴볼게요. 물납 허용되면 O 아니면 X를 한번 외쳐보세요. 취득세 물납이요? X입니다. 등록면허세요. 등록면허세라는 세금. 자, 물납 허용됩니까? 예, 등록면허세라는 세금 물납 X입니다. 재산세는요? 예, 물납 허용되죠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요?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물납 허용됩니까? 종부세 물납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양도소득세는 물납 허용됩니까 여러분? 양도소득세? 예, 물납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상속세요. 상속세 허용됩니까 여러분? 예, 상속세는 허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증여세 있죠? 증여세. 증여세 물납 허용됩니까?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분할납부 한번 보겠습니다. 분할납부. 자, 여러분 분할납부 보시면 취득세는 분할납부 허용됩니까? 아닙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는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는요? 허용되고, 종부세는요? 허용되고, 양도소득세 O, 자 상속세 O, 증여세 허용됩니다. 자, 그래서 지방세법상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을 골라라. 그럼 뭘 고르셔야 돼요? 재산세요. 국세에서 물납과 분할납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을 골라라. 그럼 뭘 고르셔야 됩니까? 증여세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렇게 딱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세금 여러분 요거만 자 우리가 조세 개념 의회에서는 여러분 납부 이행 방법만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세금 납부는 금전 납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물납이라는 게 허용되고 자 이 세금 일시불 납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분할 납부가 허용된다는 거 그리고 허용되는 세금을 여러분이 딱 이렇게 해서 주요 우리 세금들로 딱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은 부동산 세법이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취득시 부과되는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 그 다음에 부동산 보유시 부과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자 그 다음에 양도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이렇게 해서 우리는 부동산 세법입니다. 부동산 취득시 또 보유 이용시 또 양도시 부과되는 얘네들을 중심으로 우리 시험 문제 출제되고 그렇죠 여러분들 자 앞부분에서 출제 비중 같은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시길 당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계속 봅니다 조세 분류인데 조세 분류는 가끔씩 시험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조세 분류에 별표시 하나 하시고요 여러분들 별표시 하나 하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세 분류에 별표시 하나 하시고 과세 주체에 따라서 조세를 분류합니다. 과세 주체라는 것은 세금 부과의 징수 권한인 자를 우리가 과세 주체라고 합니다. 자, 그 국가도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국가가 과세 주체인 세금을 우리가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인 세금을 우리가 지방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뭐 내국세 관세 이런 거를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국경 내에서 부과하는 게 내국세 또 관세 자 상품의 국경을 통과할 때
자, 관세청에서 세관에서 부과하는 게 여기에 이제 관세고요. 근데 우리는 부동산 세법이죠. 자, 우리가 미국에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수입할 수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부동산 세법과 관계없어서 내국세가 우리 시험범이고 국세는 하나의 세목에는 하나의 세법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소득세 그러면 소득세법, 법인세 그러면 법인세법, 이렇게 하나의 세목에는 하나의 세법이 있는 게 특징인데 읽어보시는 거고요. 자, 지방세는 근데 과세 주체를 좀 세분화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자, 보시면은 특별시, 광역시, 도,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그냥 특광도, 자, 특별시, 광역시, 도, 특광도가 과세 주체인 세금이 있는데 취득세요. 그리고 우리 지방세는 지로 이름이 시작하는 지방세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 가지가 우리가 특광도가 과세 주체입니다. 그 다음에 구도가 과세 주체인 세금이 있는데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과세 주체가 되는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등록면허세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는 시군구세입니다. 시군구가 과세 주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특별시, 광역시가,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아니라 시군이 과세 주체가 되는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지방소득세예요. 그래서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네 가지 중에서 지방소득세라는 세금만 과세 주체가 특광 시군입니다. 여러분,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은 어떤 세금이냐? 소득세, 법인세 납세무자가 내는 세금이 지방소득세입니다. 소득세, 법인세 납세무자가 자, 지방소득세 납세무자가 되는데요. 자, 그럴 때 이 지방소득세만 특광 시군이고 나머지 애들은 특광도입니다. 자, 특광도,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비세 이런 세금들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이요. 과세주체 한번 보겠습니다. 취득세는 과세주체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금방 보시면서 대답하셔도 됩니다. 특광도. 등록면허세는요? 구도. 재산세는요? 시군구. 그리고 지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네 가지 중에서 어떤 애요? 지방소득세만 특광시군이고 나머지 애들은 특광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국세 그 세목들, 그리고 여기 11개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주체가 돼요. 그래서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 그러면 특광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등록면허세 그러면 구도,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자, 이건 당연히 포함되는 거니까 생략이고 요렇게 여러분들이 제가 알려드린 대로 지방세 과세주체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계속 한번 보시면요. 국세, 지방세 세목들이 나오는데 이거 뭐 처음에 자 외우는 거 아니고 지금 제 강의는 아주 기초적인 그런 설명은 제가 생략하고 있는데요. 자, 어떻든 간에 요 국세, 지방세 이거 처음에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것은 부동산 세목을 중심으로 공부하다 보면 대충 여러분이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그냥 한번 이거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에서 시험 문제는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한번 보시면 종합부동산세에서 한두 문제 출제되고 소득세에서 이제 여섯 문제 저 내외로 출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상속세나 증여세는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제외됐습니다. 부가가치세도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제외됐고요.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이런 애들은 세목 이름만 살짝 아시면 되고 농어촌 특별세 우리 부동산 세금과 관계가 있는데 자 얘는 독립한 문제로 출제되지는 않는데 다만 얘는 몇몇 특징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주세, 인지세, 자 인지세는 시험 지문에 이렇게 보기에 깔려 나와요. 독립한 문제로는 안 나오는데 몇몇 특징 알고 계시면 되고 법인세 시험과 관계 없고 출제되지 않고요. 우리 시험범에서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법인세는 제외가 됐고 증권거래세 시험 관계 없고 개별 소비세도 관계 없습니다. 자, 취득세에서는 시험 문제가 서너 문제가 출제가 되고 등록면허세 한두 문제 출제되고 재산세 세 문제 내외로 고정적으로 출제되고요. 지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네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은 몇몇 특징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28회 시험 때 딱 한 번 27회 시험 때 지방소득세에서 한 문제 한 번 나오고 지역자원시설세에서 31회 시험에서 딱 한 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독립하게 출제될 가능성이 낮으니까 편하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레저세 시험과 관계없고요. 자, 그래서 주민세는 몇몇 특징을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독립하게 출제해야 되지는 않더라도 자동차세 시험과 관계없고 담배 소비세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부동산 세금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되고 문제 풀 때 다음 이러이러한 국세는 다음 지방세 중 이러이러한 조세 이런 것들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계속 보시면은
자,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인데요. 예. 자, 이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쓸지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세금이 있고 그렇지 않은 세금이 있습니다. 그럴 때 자, 세금 사용 목적 특정되어 있지 않은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보통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운영 경비에 충당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 부동산 세금은 다 보통세고요. 근데 목적세, 이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쓸지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세금을 우리가 목적세라고 하는데요. 자, 국세 중에서 목적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는 뭐 교육재정을 위해서 부과하는 세금이고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통기반시설이나 대중교통 활성화, 에너지 보존 정책 탐사, 환경 개선 정책 등에 쓰려고 부과합니다. 농어촌 특별세는 어디를 위해서 쓰겠습니까? 농어촌을 위해서 쓰겠죠.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사용 목적을 정확히 알 필요 없고 세목 이름만 아시면 됩니다. 머리 글자를 따서 교, 교, 농.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요. 머리 글자를 따서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머리 글자를 따서 하이라이트 표시가 되어 있죠. 교, 교, 농 이렇게. 보시고 지방세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과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지역 간의 균형발전이나 수자원보호, 소방시설 같은 공동시설, 소방시설 같은 것을 유지관리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고 지방교육재정을 위해서 부과되는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 목적세 다섯 가지는 머리 글자를 따서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법령에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교농 지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국세 목적세 교 교육세 교 교통에너지환경세 농 농어촌특별세 지방세 목적세 찌찌는 뭐냐 지 지역자원시설세 지 지방교육세 그래서 목적세 절 한번 보세요 교교농 찌찌 이렇게 하고 가볍게 지나가시면 됩니다 종류를 알아두시면 되고요 과세 대상에 따른 분류는 뭐 이것은 그냥 참고적으로 보는 겁니다 유통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취득한다 소유권 오죠 양도한다 가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는 거고 보유세 세 가지는 꼭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조세 분류 이따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요. 조세 분류에서 세목별 세율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목별로요. 얘는 비례세율 대상이냐 누진세율 대상이냐 이런 걸 아셔야 되는데 가볍게 한번 보시면 돼요.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재산세는 비례세율과 누진세율 다중됩니다. 과세표준금액 크기와 상관없이 자 보세요. 과세표준금액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한 게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한 게 비례세율이죠. 자 그 다음에 과표 과세표준금액이 커지면 세율도 따라서 높아지는 게 누진세율이고요. 자 그럴 때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비례세율 구조만 돼 있고 재산세는 비누 비례세율 누진세율 종합부동산세도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하고 양도세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목별 세율 구조는 비 비누 비누 비누입니다. 이렇게 머리 글자를 따서 비 비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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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세목별 세율 구조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강론에서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한번 이어서 볼게요, 여러분들. 조세 독립성에 따른 분류인데 네. 자 우리 시험에서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다 독립세입니다.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인데 이 독립한 세금 부과해서 바늘과 실처럼 부과해서 받는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부가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부가세들 보시면 종류가요. 국세 중에서 부가세는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있고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는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요 또 다섯 개 본세목과 그 부가세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일단은 요거는 강론에서 다 한 바퀴 도신 다음에 다시 여기 테마 1번에 오셔가지고 요걸 한번 보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부가세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인데 이런 세율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자 그냥 세목 이름만 아시면 됩니다. 취득세 부가세는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는 지방교육세와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인데 지방교육세는 납부세액의 20%로 이제 등록면허세 부과되는데 등록면허세 부과세로서 지방교육세가요. 근데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돼요. 감면받은 게 없으면 지방교육세만.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지방교육세도 부과되고 농어촌특별세도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감면이 있든 없든 농특세 지방교육세 부과되고요. 재산세 부과세는 지방교육세가 재산세의 20% 부과되는데 우리가 암기하고 갈 수 있어요. 이거는 재산세는 어떻게 암기하시냐면 사람 이름으로요. 재진이 이렇게.
자, 재산세는 지방교육세가 20%, 재산세계 20% 부과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재진이 이렇게 사람 이름으로.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돼요. 그래서 종농이 이렇게 여러분이 사람 이름으로요. 기억하시면 됩니다. 농어촌특별세가 종농이니까 20% 부과됩니다. 자, 재산세는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재진이 20% 부과됩니다. 어떤 수강생분이 이거 글자가 자 지방교육세인데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는데 글자가 안 맞잖아요.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암기가 안 되죠, 여러분들. 그냥 사람 이름으로 재진이, 종부세는 종농 이렇게 외우시고요. 양도소득세는 납부세액의 부가세목은 없어요. 감면받은 게 있을 때만 이렇게 농어촌특별세가 감면세액의 20% 부과됩니다. 자, 그러면 계속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부가세 종류는 꼭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국세 중에서 부가세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는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자, 그다음에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인데요. 부동산 취득시 부과되는 세금, 보유시 부과되는 세금, 양도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이 활동에 따른 분류는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활동에 따른 분류는 꼭 여러분들이 이건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시험에서는 부동산 취득시 부과되는 세금이 어떤 건지, 보유 이용시 부과되는 세금이 어떤 건지, 양도시 부과되는 세금이 어떤 건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얘네들 지금 색깔 표시되어 있는 것은 자 하이라이트 표시가 되어 있는 것, 특히 취득시 부과되는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취득시에만 부과되는 세금이고요. 또 상속세, 증여세, 얘도 취득시에만 부과됩니다. 근데 자 보유시에만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 있습니다. 재산세, 그 다음에 친구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여러분, 제가 앞으로 항상요, 재산세 친구 그러면 누구냐면 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자, 그래서 얘 부과되고요. 보유시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얘네들은 보유시에만 부과됩니다. 재산세 친구, 그래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인데 항상 여러분, 친구, 자 유유상종이죠. 그래서 재산세가 나와 있는 것이 웬만하면 앞으로 항상 누가 따라 나오냐면 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따라 나옵니다. 자,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시에만 부과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양도시에만 부과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다 뭐냐면 동시 부과된 애들이에요. 취득에도 부과되고 보유에도 부과되고 이렇게 동시 부과된 애들인데 동시 부과되는 세금들만 또 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여러분 부동산 우리 활동에 따른 분류 계속 이어서 보시면요. 자 부동산 취득과 보유에만 동시부과되는 세금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냐면 지방교육세가 그래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이렇게 나눴을 때 자 취득과 보유에만 동시부과되는 세금이 있어요. 양도에는 부과되지 않고 어떤 거냐면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에 동시부과됩니다. 부동산 취득할 때 취득세 부과세로서 자 지방교육세 또 그다음에 또 보유시에 재진이 재산세 부과세로서 지방교육세. 그래서 얘네들은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에 동시부과되는 세금인데요. 양도에 부과되지 않고요. 또 보유와 양도에만 동시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지방소득세,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얘네들은요. 한번 볼게요. 종합소득세는 부동산 보유시에 부동산 임대업을 통해서 이제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내거든요. 개인은. 자 그랬을 때 종합소득세 보유에 부과되고요. 부동산 매매업을 통한 소득에 대해서 개인은 또 종합소득세 냅니다. 그러니까 양도에도 부과돼요. 그래서 보유와 양도에 동시부과됩니다. 취득에는 부과되지 않고. 그래서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 동시부과됩니다. 자 그다음에 취득과 또 양도에 동시부과되는 세금이 있어요. 인지세가 그렇습니다. 인지세는 취득과 양도에 동시부과됩니다. 취득과 양도에. 근데 보유시에 부과된다는 견해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보유시에도 부과된다고 해야지 답이 될 때는 보유시에도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이 있는데 자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요. 그래서 농부 아저씨, 농특세, 부가세, 지방소비세. 농부 아저씨가 동네 이름에 다 끼고 돌아다니는 농부 아저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이름에 다 참견하고 다니는 아저씨, 농부 아저씨. 그래서 농특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 꼽사리 끼는 세금이 지방소비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취득과 보유에만 동시부과, 취득과 보유에만 동시부과 되는 거 지방교육세. 보유와 양도에 동시부과 되는 세금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또 취득과 양도에 동시부과 되는 세금 인지세. 취득과 양도 다 끼는 세금 동네 이름엔 다 참견하고 돌아온 아저씨, 농부 아저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여러분요, 우리 중요한 걸 또 보셔야 되는데, 면세점 소액징수면제, 이것은 여러분들이 별표실 3개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이거는 뭐 시험에서 독립한 문제보다는 또 종합 문제 속에서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면세점이라는 거, 과세 표준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는 건데요. 취득 가격이 50만 원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취득 가격이 딱 50만 원이면 과세한다 안 한다?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시고요. 사업소 분 주민세와 종업원 분 주민세는 그냥 여러분들 요거만 자 보시면 돼요. 자, 얘네들 세금 잘 몰라도요. 면세점에서 면적 나왔다. 330 제곱미터, 330, 한 100평 정도요. 330 제곱미터 이하 과세하지 않고. 그다음에 종업원분 주민세는 요거 금액 1억 5천만 원 요거 정도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중요하지 않고 취득세 면세점 취득가격 50만 원 이하 과세하지 않는다. 요건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보시면 이 소액징수 면제요. 이거 꼭 아셔야 되는데 산출세액이요. 자, 일정 금액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는 건데요. 자, 이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아, 아닙니다. 이거는 산출세액이 일정 금액 미달 미만일 때 과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세, 또 지역자원시설세, 또 지방소득세 이 세 개 세금은 소액징수 면제 적용되는데 거기서 장당세액 2천 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딱 2천 원이면 징수합니다. 아까 면세점은 과세표준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는 거고요. 자, 소액징수 면제는 산출세액이 일정 금액 미만 미달일 때 징수하지 않는 건데 얼마 안 되는 거 안 받고 말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2천 원이면 징수합니다. 2천 원 빼고 아래 금액을 징수하지 않으니까 2천 원 징수한다는 거. 그다음에 등록면허세 얘는요 수수료적 성격이 주세요. 등기등록 업무를 대행해 주면서 받는 수수료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세점, 소액징수면제 이런 게 없고요. 오히려 등록면허세는 3개, 자 산출한 3개 그 밖에 등기등록, 그 밖에 등기등록이 발소등기 변경등기인데 그 세율보다 적으면 그 세율이 6천 원이거든요. 자 보다 적을 때는 그 밖에 등기등록세를 적용한다. 즉 6천 원을 적용한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3개 6천 원 미만이면 6천 원으로 한다. 그래서 5,300원 계산됐다. 등록면허세 얼마 받습니까? 6천 원이요. 시험에서는 등록면허세 세액이 6천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X 여러분들 2천 원 미만, 6천 원 미만이면 무조건 6천 원 징수한다는 거.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교재 보시면 5페이지 넘어가서 6페이지에 OX와 그 다음에 문제가 나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서 스스로 복습을 해보시고 테스트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꼭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또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꼭 풀어보실 당부드리고요. 자, 그러면 다음 테마 1번 테마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가볍게 보시고 2번 테마에서 계속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